뉴스 초과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지수는 이렇게 체력을 보여주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수의 레벨업의 시점은 어디가 될지, 언제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 이어지는데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과장의 지난 수익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6일 종목부터 보시죠. 세 가지 종목인데요. 현대차 5월 6일 시초가 공략 이후에 최고가 기준의 상승률 5.83%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32%, 그리고 코웨이입니다. 5.85% 시초가 공략 이후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네. 코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고점 기준으로 5.85%,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5.2% 플러스 기록했습니다. 전략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코웨이 제가 뭐 말씀드린 이후에 뭐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지금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어제도 3.1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상승세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코웨이 같은 경우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수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그 차지하는 그 이익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이고요. 일부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비중이 39%를 육박을 했는데 2, 3분기 때는 제가 보더라도 거의 이제 뭐 40% 중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이제 내수 쪽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방문 판매 제한이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의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여기에 해외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 수익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이번 달에 어떤 시장 대비 강한 퍼포먼스의 주가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뭐 6월 달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표가를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1차적인 보유 관점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 목표 주가 8만 7천 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변수에 주목하시는지 업종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시장이 좀 순환매가 좀 강하게 지금 돌아가는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순환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성장주 대신 가치주.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 성장주 대비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업종과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료 업종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뭐 지난달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이 또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에 의한 이 마진 개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려감이 나왔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PER 수준이 12배. 최근에 뭐 15년간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 어떤 디스카운트 된 이 가치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번 주에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음식료 업종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런 그 가치주로서 봤을 때도 이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인플레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 시크리컬한 그러니까 민감주들이 떨어지고 약간의 물가 상승에 의한 이 내수 소비자가 관심을 받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순환매 과정에서 가장 큰 어떤 수혜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원가 부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뭐
이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 마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이제 음식료 기업들 물론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이 종목과 그리고 산업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식품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을 하반기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어떤 마진에 대한 우려는 이런 마진에 대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음식료 업종 감시 경영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음식료주가 그동안은 이런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가 좀 우려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것이다 라는 네네. 논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아, 음식료주 가운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까요? 우선 하이트젤로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하이트젤로 음식료 섹터 큰 업종이긴 하지만 어떻게 주류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주류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때가 원래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비수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도 이 1분기 영업이 529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5% 좀 이상 감소를 했지만 이 정도 수치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전후로 발표 자체가 어떤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판매 부분, 그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방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해외 쪽, 해외 맥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판매 부분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1분기 실적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날이 더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맥주나 소주 같은 이런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떤 이 업소에 대한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한된 구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소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상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로 판단되면서 주가가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네. 이제 주가 좀 가볍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있나요?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시작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뭐 술이라고 김치나 고추장 만두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물론 음주는 예. 자제해야겠지만 그래도 예.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해외 수출이 분명히 필수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네네.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주류 업체 그 지금 하이트젤로의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거의 5만 원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PR 20배. 하지만 글로벌 주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PR이 평균적으로 23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배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5만 원 가까이 목표 주가 설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시초가 매수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이 목표점 42,000원 말씀을 드리지만은 42,000원 돌파했을 때도 좀 보유 관점으로 계속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금주 중이시지 않을까. 술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술을 마시면 뇌세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준다고 하는데 하이트질로 하반기 정상화에 따른 수혜 예상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